안녕하세요, 여러분. 토동이 다육의 토동입니다. 오늘 날씨가 많이 흐려요. 그리고 지금 봄비를 재촉하듯이, 봄을 기다리듯이 지금 비가 촉촉히 오고 있습니다. 마치 꼭 봄이 온 것처럼요. 근데 아직은 봄은 아니죠? 이럴 때일수록 다육이 관리 잘 해주셔야 됩니다. 아차하고 잠깐 방심하면 요때 뿌리가 많이 얼거나 또 물을 풍덩풍덩 주셔서 또 낭패를 보는 일이 많습니다. 짜잔! 요거 뭘까요? 요거 난이에요. 대명석국. 제가 요즘에 요런 거에 꽂혔습니다. 하우스님이 하도 야생화를 올리시니까 좀 꽃에 관심이 또 많아졌어요. 다육이도 물론 사랑하지만 요즘에 이렇게 꽃 피는 애들이 자꾸자꾸 좋아집니다. 어쩔까요? 자리는 없는데. 짠. 요거 분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. 선생님이 만들어주신 작품이기도 하고요. 너무 큰 분이라서 뭘 마땅히 심어도 어울리는 게 없는 듯해서 빈 화분 채로 저희 얼굴마담 하느냐고 밖에 DP를 해놨었어요. 근데 분이 비어만 있으니까 마치 제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큰맘 먹고 정말 이 대명석국 엄청 큰 겁니다. 분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. 사진상에 보일래나 모르겠어요, 지금 이게. 엄청 큰 사이즈인데요. 물론 요 난도 지금 사이즈가 어마무시합니다. 요거 꽃피면 향이 그렇게 좋답니다. 요즘에 큰일 났습니다. 주머니가 자꾸 비어갑니다. 그런데도 좋습니다. 좋은 걸 보고 바라보고 하다가 보면 좋은 일들이 생기겠죠? 자, 또 오늘 제가 이렇게 좋은 작품 하나 여러분들과 함께 감상해 보고요. 제가 오늘은 지금 바닥에 굴러다니는 아이들이 좀 있습니다. 원래는 하우스 안은요, 온도가 위에는 조금 따뜻한데 바닥은 찬 공기가 많이 올라와요. 그래서 사실은 그 다육이들을 바닥에 놓으면 안 됩니다. 자리가 협소해서 바닥에 있는데 어떤 거는 샤벳이 된 아이도 벌써 있고요. 또 어떤 아이들은 그냥 발밑에 있다 보니까 신경을 못 써서 굴러 다닙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아이들도 분갈이를 한번 해볼 거고요. 또 하나, 제가 2년 동안 지금 방치해 둔 아이가 있어요. 그 황홀한 연꽃 못 움식기를 합식을 해 놓은 건데, 워낙 지금 2년째 그냥저냥 방치를 해 놨더니 아주 못난이가 됐습니다. 그래서 그 아이를 지금 분갈이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합식하는 분갈이는 어렵지는 않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. 몸이 한 몸구생이 아니다 보니까 따로따로 놀잖아요. 그래서 따로 국밥입니다. 근데 요거 분갈이 하는 거또 저랑 같이 한번 따라 해보시면서요. 또 여러분들도 예쁘게 한번 심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분갈이 한번 하러 가실까요? 오늘도 분갈이 영상 담으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. 그런데 아까 제가 황홀한 연꽃 2년 동안 방치해놨던 거 분갈이 같이 해보자 그랬잖아요. 보니까 어제 물을 줬다고 아이가 얼마나 예뻐졌는지 모릅니다. 그래서 당분간 고 다육이는 조금 냅두고요. 제가 다시 준비한 건요 홍대화금입니다. 이름이 홍대화금이에요. 품이라과하고 비슷한데 요 아이는 살밥이 더 토동토동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품이라가 아니고 홍대화금, 그다음에 토동이흙, 그리고 오늘은 마감재를 화산석을 쓸까 해요.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
요 화분이 지금 요렇게 되어 있죠? 근데 요 화분이 어때요? 요 지금 홍대화금이랑 색이 비슷하죠? 요 아이가 묵으면 아주 그 선홍빛이 나면서 진짜 예쁜 다육이로 변신을 합니다. 지금은 배색이 같다고 생각이 되지만 물들면 또요 화분하고 아주 잘 어울린답니다. 근데 지금은 화산석을 좀 이용을 할 거예요. 자, 여러분 분갈이 같이 한번 볼까요? 화분이 이렇게 준비가 되셨으면요, 여기에다가 깔망을 이렇게 넣어주세요. 그리고 요거 보이시죠? 요거 굵은 마사예요. 화분이 조금 크면 굵은 마사를 요렇게 넣어주시는 거 좋으시겠죠? 이렇게 넣으시고요. 그다음에 이렇게 토둥이 흙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. 아, 근데 요 토둥이 흙이요, 여러분들 쓰시다가 보관하실 때 비닐재에 그대로 넣어놓지 마시고요. 이렇게 지금 오픈되어 있는 데다가 통이나 이런 데다 놓고 쓰시면 좋고요. 이렇게 쓰시면 처음에는 흙이 조금 균재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흙이 촉촉한데 쓰시다가 보면 흙이 말라 있잖아요. 그러면 여러분 이럴 때는 저는 빈 통에다가 이렇게 몰약 카르베를 타놓은 거예요, 요게. 여기에다가 이렇게 분사를 좀 해주세요. 흙에다가 분사를 해주시고, 말라있을 때. 안 말라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요. 흙이 조금 말라있다 싶을 때는, 요렇게. 분사를 해서 조금 요렇게 버무려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버무린 다음에, 그 다음에 흙을 해주시면 좋고요. 제가 오늘은 지금 요 홍대화금을 요렇게 다 다듬어 놨어요. 근데 용토를 조금 더 섞었어요. 그리고 요렇게 흙에다가 이제 한 개씩 이렇게 따로 분리되어 있는 아이들 심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요, 흙을 이렇게 다 채우세요. 흙을 이렇게 다 채우시고요. 오늘은 순전히 제 흙으로만 분갈이 영상을 담아보는 거예요. 낼숄도 좋지만요. 또 이렇게 제 흙으로 분갈이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분갈이 하실 때 제일 센터에다가 이렇게 제일 센터 자리에다가 먼저 가운데 이렇게 꽂아주세요. 하고 지금 요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손질을 다 해놓은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제가 지금
뿌리를 좀 다듬고 좀 실뿌리나 이런 거는 정리를 해줬고요. 이렇게 얼굴이 조금 큰 애 위주로 느낌 괜찮은가요? 화산석 깔을 만큼 여유가 있진 않을 것 같은데 또 제가 한번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. 핀셋이 표준 핀셋 있으시면 좋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긴 핀셋도 있으시면 좋으세요. 뿌리는 좀 짧게 잘라주시는 게 사실은 좋은데 이제 그 뿌리 활착을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. 그리고 뿌리가 너무 짧으면 심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요. 적당히 뿌리 정리하셔가지고 이렇게. 그리고 요 아이들은 한 몸이 아니니까 이렇게 심으시면서요 얼굴 모양을 보시면 되세요. 때 자리가 좀 비좁다 싶으시면요 이렇게 살짝 미세요. 저는 좀 이렇게 푸짐하고 꽉 차게 심는 걸 좋아하거든요. 달궈져야 뭐든지 예쁘잖아요. 이렇게 지금 이거 뿌리가 이렇게 길죠? 그러면 이렇게 훑으세요. 그러면 잔뿌리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요. 살아있을 아이들 뿌리들만 있거든요. 이렇게 보이시죠?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다듬으면서 잔뿌리 훑으세요. 이렇게 그래서 흙으로 흙이 이게 이제 조금 물 주고 뭐하고 그러면 가라앉아요. 다이솔 심을 때도 이렇게 심으시잖아요. 마찬가지로 다육이도 똑같아요. 심는 방법이 좀 얼굴이 상한다 싶은 것들은 좀 떼어내시고요. 넬숄은 꽂으면 바로 자리를 잡아주지만 흙은 이제 아무래도 그 이렇게 움직이잖아요. 근데 사실은 넬숄도 좋지만 또 이렇게 흙으로 심으시면 움직이기가 좋아요. 이렇게 보면서
흙도 털어주시고요. 이렇게 잔뿌리도 지금 이런 식으로 다듬어 주세요. 화산석 제가 워낙 빡빡하게 심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화산석 넣을 자리 없을 것 같은데요. 아이들 좀 혹사를 시키는 편이죠. 지금 꾹꾹 눌러주니까 흙이 빈자리 여백이 나오죠? 예, 흙이 물을 주면 또 가라앉아요. 오, 홍대화금이요. 진짜 묵음은 정말 이쁘거든요. 거의 다 심어가고요. 화산석 이용할 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, 여러분. 여러분, 이렇게 심은 거 모습 어떤가요? 지금 제가 빼곡히 심어서요. 화산석 얹을 자리는 없는데 이렇게 보시면요. 요 사이, 사이, 사이 요런 사이에 빈틈이 조금씩 있어요. 그러면 요 사이에다가 요 화산석을 요렇게 조금씩 넣어 주시는 거예요. 마사를 넣어주셔도 되고요. 저는 오늘 화산석을 준비를 했으니까 그냥 화산석을 요 사이사이에 이렇게 넣을게요. 그리고
이렇게 물을 이제 죽이시게 되면 요 사이사이에 화산석이 다 들어가 있어요. 저는 지금 이게 흙의 자리를 잡는 것도 중요하고요. 아이들 이렇게 빈틈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빼곡히 자리를, 뿌리를 자기네들이 엉켜서 잡을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거예요. 어떤가요? 느낌? 제가 지금 회전판, 아, 저기 있다. 짜잔! 다 심어진 모습입니다. 여러분 어떠세요? 제가 지금 요 사이사이에다가 화산석을 요렇게 넣었어요. 요런 거 화산석이거든요. 요런 식으로. 그래서 자리 여백이 없게끔 해주시면 되고요. 지금 뿌리가 조금 덜 들어간 아이들도 있네요. 그럼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고요. 그리고 나머지 화산석으로 조금 빼곡하게 채워주시면은 뿌리가 같이 흙 속에 같이 머물러 있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란답니다. 요 느낌 어떤가요? 요런 화분이 그 합식했을 때 심으면 참 좋더라고요. 그래서 잔잔한 꽃도 한 송이 뭐 이렇게 심지 말고요. 빼곡하게 야생화를 심을 때도 한 세 포트 정도 해가지고 빼곡하게 심으시면 너무 잘 어울리고요. 지금 요 홍대화금 요렇게 살짝 물든 거 보이시죠? 요거 지금 물든 모습도요 꽤 괜찮거든요. 근데 이제 여기서 더 진한 색으로 물이 들어요. 그래서 요렇게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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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건드렸더니 빠져버렸네요.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지금 빈틈에 사이사이에 화산석을 조금 넣어 주시고요. 이렇게 완성된 모습입니다. 그래서 요런 분들은 합식해서 심어 놓으시면 좋고요. 야생화도 잔잔한 아이들 있죠. 뭐 이제 거창한 아이들 말고 그 초하루라든가 꽃 잔잔하게 피는 거 요즘에 많잖아요. 눈주름도 그렇고 또 그 앵초는 이파리가 커가지고 그 지금 요 화분에는 조금 안 어울릴 것 같아요. 눈주름이나 아니면 애기별꽃 같은 거 그런 거 심어 놓으시면 요 분이 그 화초하고 아주 매치가 잘 될 것 같고요. 저는 지금 오늘 저가 가지고 있는 요 홍대화금 요걸로 갖다가 요렇게 한번 식재를 해봤고요. 자리를 잡아서 조금 이제 모양이 나면 훨씬 더 괜찮을 거거든요. 여러분도 집에서 혹시 요런 지금 모듬 심어야 되고 합식해야 될 아이들이 있으면 요렇게 한번 심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. 지금까지 제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저는 토동이 다육의 토동이었습니다.